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. 네, 오늘은 솔밭으로 나왔습니다. 솔밭. 이렇게 아름드리 솔밭으로 나왔고 들머리 입구에 가을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. 송이 분위기 끝내주죠. 이렇게 흙도 마사토고 나무도 가늘가늘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고. 네, 오늘 지금 오늘도 한 5시간 헤맸나? 예, 오늘은 조금 빨리 9시 반부터 밥 먹었습니다. 9시 반부터 밥 먹고 12시 하산 완료를 해야 돼서 조금 일찍 시작해서 조금 일찍 마무리 하려고 하고, 오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갈라 했는데,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 눈에 뭔가 하나 포착이 됐어요. 자, 설마 이건 송이 아니겠죠? 네, 이건 송이 아닙니다. 여기 또 뿔나 아니고, 덮어놓고, 살짝 옮겨서,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, 돌. 네, 이렇게 돌 쪽으로 싹 올라가면, 이렇게 돌려. 이렇게, 지금 경상도 지역에 메말라 있었는데, 여기, 너무 가물었죠? 예, 네, 가물어서, 아마, 여기 송이산도, 송이를 원래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은데요. 또 내려다가 또 귀한 송이 하나 발견했습니다.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? 진짜 찾는 게 신기하다. 예, 가을 숲 속에, 가을 산 속에 보물입니다. 보물 한 송이 오늘 채취해 보겠습니다. 돌 속에 묻혀있어. 이 돌을 뽑아야 되나? 완전히 돌 속에 묻혀있어. 이 돌을, 야. 네? 이거 캐는 순간, 우리 집 막내가 지금 있다고 불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잠시만 기다려요. 이거 캐고 갈게요. 네. 네. 여기 돌에 이렇게 수분을 품고 있어서 여기는 땅속이 그렇게 메마르지 않아서, 야, 얘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. 어이구, 이렇게 방금 아침을 먹고 와서 캐지 않 그러면 못 캘 것 같습니다. 너무 힘듭니다. 올라왔다. 우와, 크다. 잠깐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보세요. 네. 돌 속에서 요렇게 통과제 나온다고. 얘가 엄청 애먹었고, 이거,
네. 자, 포도 틀고, 포도 틀고. 내년에는 내가 봄부터 여기다 물 좀 해서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. 제 송이밭으로 낙찰하겠습니다. 자, 이것 넣고. 많이 나그라. 조금 전에 막내가 발견했다는 송이. 와, 여긴 햇살도 많이 들어오는 따뜻한 곳인데 어떻게. 와, 이런 땅에서. 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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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. 어? 그래도 뿌리 살아있네. 빨리 안 올라온다. 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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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. 올라왔습니다. 포도 틀고. 네, 포도 틀고. 두 송이. 오늘은 송이 두 송이 따고 지금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. 산행 초보치고는 결과는 이만하면 괜찮죠? 네.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덕골 세담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